안녕하세요, 테니퍼로 말라롱입니다. 안녕하세요, 틱탁입니다.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. 뭐라고 갑자기? 제 바람이긴 한데 좋아요 수가 상당히 하네요. 오늘은 기계식 시계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? 가장 중요한 문제. 네, 이게 기계식 시계를 아무리 싸게 사도 단위가 10만 단위고 피아제 사신다고 하면은 1000만 원 단위의 시계인 건데 관리할 줄 몰라서 시계가 손상되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. 아, 제 얼굴에 상처가 이렇게 나는 거는 괜찮은데 빼내면 돼. 내 몸에 상처 남는 건 괜찮아. 진짜 뭐 우리 얼굴 누가 보겠어? 그냥 식별용이잖아요. 그 페이스 아이디 같은 용도인 거잖아요. 그죠? 케이스에 상처가 나면 그렇게 가슴 아픈 거죠. 일단 그날 기분은 그냥 다 잡치는 거죠. 상처난 부분 들여다보면서 아, 요렇게 요 각도로 보니까 좀 덜 보이는데 요 각도로 네. 보니까 잘 보이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. 몇 시인지 보려고 봤다가 상처만 보고 계속 그러고 한 일주일 끙끙 앓다가 어떻게 해요? 그쵸? 똑같구만.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. 네. 코트는 사실 관리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. 충격에도 일단 강하고 네. 온도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해요. 기계식에 비해서 배터리를 쓴다는 점 때문에 좀 저온에서 약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또 아니고 이제 코트식은 그냥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방수입니다. 방수. 네, 스펙시트 상에 방수를 넘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물이 들어가면서 회로를 막아뜨려. 네, 뭐 30m 방수의 시계인데 아, 수영장 30m에 안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. 아, 시계에서 표시하는 방수라는 것은 수심이 아니고 그 수심에 해당하는 수압 정도를 이야기합니다. 수영장에 있는 물이 완전히 이렇게 고요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잖아요. 파도가 네. 치죠. 네, 그러면 그 수압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m 방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. 30m 방수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놀이에는 쓸 수 없다. 생활 방수죠. 네, 생활 방수. 그냥... 비가 오거나 네. 손을 씻는다거나 물이 이렇게 세게 나올 때 갖다 대는 정도. 아, 그럼 안 되죠. 안 되고 네. 그냥 약간 손에서 튀는 정도. 네, 튀는 정도만 가능한 거니까 네, 네 그 정도만 신경 써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기계식은 신경 쓸 부분이 훨씬 더 많죠. 기계식을 괴롭히는 3대장 있잖아요. 충격, 습기, 자성? 그렇습니다. 충격을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태엽과 톱니로 구성된 기계식 무브먼트이다 보니까 강한 충격을 받으면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이 축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케이스가 패이거나 다이얼이 이탈되거나 인덱스가 떨어져 나가거나 외상으로는 티가 나진 않지만 안으로 충격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시계를 떨어뜨렸는데 다행히 바닥이 카펫이에요. 케이스는 뭐 약간 뭐 살짝 쓸릴 것 같은 정도로 끝났는데 무브먼트는 이미 충격을 흡수한 상황이에요. 그렇죠. 고객님께서는 내 시계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시계가 안 가나요? 떨어뜨린 적 없다라고 하지만 무브먼트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. 부품이 이탈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. 특히나 골프 같은 것도 손목에 임팩트가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를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에는 외상이 없죠. 울트라스인 굉장히 얇은 시계들은 더욱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페라리 타고 랠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액티비티에 맞는 시계를 착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이 물입니다. 물은 어떤 기계든 간에 다 적입니다. 코트도 물이 들어가면 시계 고장이 나고 기계식은 물이 들어가면 무브먼트에 부식이 생기겠죠. 윤활유가 물을 만나면 또 성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계식 시계를 괴롭힐 3대장 중에서 가장 질이 물? 네, 물인 것 같아요. 일단 다이얼에 습기가 찬다. 당구에도 같이 차는 거죠. 잘 지켰다라고 하더라도 또 물의 공기를 받는 경우가 있죠. 데스킷의 열화, 시계를 오랫동안 오버홀도 하지 않고 정기점검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 데스킷이 딱딱해지면서 그 케이스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이에 끼가 슬금슬금 들어오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은 자성이죠. 자성. 자성은 티가 좀 확 나는 편입니다. 아예 시계가 멈춰버리거나 오차가 굉장히 심해져요. 밸런스 휠 같은 곳에 자성을 먹게 되면은 하루에 뭐 갑자기 30초, 뭐 1분 이렇게 빨라지거나 핸즈 같은 곳이나 이제 휠에 자성이 먹게 되면은 아예 시계가 멈춰지게 되는 거죠. 태엽에 자성이 생기면
파워 리저브가 엄청 짧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네, 서로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네. 발생하는 일인데 3대장 중에 최약체가 자전 같아요. 부티 방문하시거나 근처에 서비스센터에 가시면 탈자기 기계를 이용을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시계가 머금은 자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자성을 분출하는 기기들을 피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, 핸드폰의 스피커, 노트북의 스피커, 냉장고. 냉장고 안에 시계 집어넣네? 아니죠. 냉장고 문을 열 때 시계를 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오디오, 큰 오디오 위에 그냥 시계를 놓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핸드백, 똑딱이 자석. 네, 엄청 셉니다. 엄청. 여성분들은 한 번씩 단추 대신 자석이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피아제 홈페이지에 보면 관리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걸요? 한글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기계식 시계의 경우에는 너무 안 차도 문제예요. 한 달 이상 안 차고 있으면 안에 있는 오일이 굳거나 자동차도 너무 안 타면 안 좋듯이 시계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착용을 해주시는 게 메인터넌스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기계식 시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